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어느덧 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좋아지는 이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이 가을 하면 축제의 계절? 아니죠. 배부른 계절? 아닙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독서의 계절인데요. 그런데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책 못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천 시립 도서관에서는 가까운 곳에서도 책을 빌릴 수 있는 책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안중근 의사의 명언이 실감나는 계절인데요. 그런 만큼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읽고 싶은 책이 없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책을 좀 더 쉽게 빌리고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지난해 우리 이천시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피 이천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장애인과 임산부들에게 책을 배달하던 그런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지역 거점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보고 또 반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책 배달 서비스는 이천 지역 자활센터가 맡아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책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 이천 지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립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거점 도서관뿐 아니라 원하는 장소까지도 배달해줘 시민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팀장님, 올해 8월 8일부터 책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용 방법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해피이천 책배달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해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나 직장 또 본인이 받기를 원하는 희망 장소를 이제 바로 보내드리는 그런 책배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점 도서관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책배달이 있습니다. 희망 장소로 가는 것은 이제 최대 이제 세 권까지 주문을 하셔서 2,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용하는 방법도 간편한데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원하는 책 검색부터 배달까지 한 번에 이뤄집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시립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날씨가 덥고 그래서 방문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8월 8일부터 책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편하게 책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해피이천 책 배달 서비스를 통해 책을 주문하고 나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 날이면 원하는 곳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피이천 책 배달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러 가볼게요. 원하는 책을 빨리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죠. 1일 도우미로 책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책 배달 서비스는 1회당 최대 3권까지 배달이 가능한데요. 부피가 크거나 규격 외 책은 배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서 주문하면 좋겠죠. 생각보다 책도 제가 신청하고 바로 다음 날 배송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면서도 또 반납도 제가 굳이 책을 빌린 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제 집하고 가까운 곳에다 반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더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어요. 지난해 한국인 평균 독서량이 8.7권으로 한 달에 한 권도 채 읽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요. 해피이천 책 배달 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책 배달 서비스를 통해 책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납하는 방법도 더욱 쉬워졌는데요. 기존 책을 대출한 도서관에서만 반납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등 아무 곳에서나 반납이 가능합니다. 좀 더 편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까운 도서관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어 너무 좋고요. 이런 게 다른데도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점 도서관으로의 배송뿐 아니라 원하는 곳, 원하는 장소에서도 책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집안일과 육아로 늘 바쁜 하루를 보내는 배은숙 씨. 도서관 방문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책 배달 서비스가 생기고 난 뒤 잠시나마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네, 늘 육아와 집안일로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직접 집에서 배달 오는 책을 받아서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읽자 읽자 하면서도 바빠서 책을 못 읽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우리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책 배달 서비스를 많이 많이 이용하셔서 올가을에는 정말 독서의 계절답게 책 많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를 흔히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책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책 읽기를 멀리해왔다면 책 배달 서비스를 통해 책과 좀 더 가까워져 보는 건 어떨까요?